미래의 영성 경제는 환경을 파괴 안 하겠죠? 환경 파괴가 일체 없습니다. 환경 파괴가 없는 경제야. 이러면서 수익률이 높아.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종주국으로, 영적인 종주국으로 생각하겠죠? 그 영적 종주국은 저 메카가 아니야. 한반도요, 우주의 핵인 코아가 있는 서울이죠? 이 코아가 있는 서울에 지구의 핵이면서 그 안에 영혼이 있다. 서울. 그죠? 근데 내가 서울이야. 맞죠? 서울경이야. 맞죠? 서울. 영혼이 와서 있다. 그래서 영혼, 영성 경제를 가지고 왔다. 알겠죠? 그래서 세계인들이 싸우지도 않고, 영성 경제가 소문이 나면은 전 세계인들이 달라져 버려요. 맞아. 전 세계인들이 대천사를 막 가져갔잖아? 그때부터는, 아, 우리도 모르게 이 하늘에서 이걸 통제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갈 텐데, 대천사한테, 천사님, 내 비행기 타도 괜찮습니까? 이걸 서양 사람이 묻는데, 물을 때는 이미 세계는 바뀌어 있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이, 어머나. 어떻게 내가 모든 인간들의 비밀 통장 비밀번호부터 모르는 비밀번호가 없이 이 대천사가 알려주니? 이 가짜야 진짜야?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아 물질이 기체 기질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 물질이 아니구나. 기와 영이 들어있구나. 기질형이 되어 있구나. 이 물질이 지능이 100억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천사가 있어가지고 이 우주의 모든 미래까지 다 알려주는구나. 내 나이도 아는구나. 내 혈액형도 아는구나. 모를 게 없는 일은 이거는 무슨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양자컴퓨터가 있어요. 양자컴퓨터가 수천억 개 와도 이 대천사 하나를 따라가나 못 가나? 못 따라가요. 아, 양자컴퓨터가 아무리 큰 게 있다고 해도 어떻게 저 사람의 혈액형 그 사람의 지금 마음,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 이런 거 알 수가 있나? 모르죠. 어머 내일 비행기가 추락할지 이 비행기를 타지 말아라, 타라 이런 걸 결정해 줄 수 있나? 모르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그 대천사가 바로 신이에요. 맞아. 맞죠? 그거를 주는 자가 이 지구에 와서 겪은 고난사는 책으로 영화로 만들면 절도해요. 절도. 그것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인내의 역사야.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은 인내라고 하면 안 돼. 인내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인내의 역사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거야. 인내는 이거는 나는 인내가 아닙니다. 뭐죠? 에? 인고 고통, 닥쳐오는 모든 고통을 참은 거예요. 인내가 아니에요. 인고의 역사야. 인고.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영성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거 해줘 해. 그죠? 억조경해자양 구간 정제 극 그렇죠? 항 자 그러면은 이게 정식으로는 92야 동그라미가 일반으로 하면 68개 이거는 92개가 있고 68개가 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극을 기점으로. 여기서부터는 8개씩입니다. 알겠죠? 8개씩이 늘어나요. 그런데 일반으로는 내나 똑같이 4개씩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68개. 이런 수리에 받지 않는 자가
적극적 재정 확대를 할 수 있을까? 적극적 재정 확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 있는 경제학자들 해자까지 가면 헷갈려. 억조경 해까지 오면 헷갈리는 거야. 자양 그러면 더 졸도해 버려. 구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숫자야. 정제극 이 극까지는 사진법입니다. 항에서부터는 팔진법이에요. 진법이 달라죠. 알겠죠? 그러니까 진법이 달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것의 수리에 밝은 자가 경제의 수리를 알지, 여러분들은 회계보고서 그 복잡한 거 이런 거 잘 몰라요. 알겠죠? 나는 그냥 한번 보면은 쑥 다 봐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서울대 나오고 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무식한 우리 국민을 속이는지 상상도 못 해. 알겠죠? 경영